주고 난 다음에 좀 지나서 보이는 빈 사료 그릇이나 날씨가 좋은 햇빛에 고양이들이 낮잠 자고 있을 때 평화롭게 놀고 있을 때 그럴 때가 가장 보람. 사람 발소리만 들어도 도망가던 고양이들이 이제는 이름만 불러도 쫓아오고 저희를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이 고양이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길고양이 30마리의 집사로 활동하고 있는 14학번 ICT 창업학부 이지선입니다. 저는 한동역 임원을 맡고 있는 18학번 생명과학부 김상아입니다. 한동양은 길고양이 돌봄 단체입니다. 한동대학교의 한동과 고양이의 양을 합쳐서 한동양의 의미도 있고 저희 단체 운영 자체가 구성원들의 사비와 후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푼씩 동냥한다는 의미에서 한동양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2017년 11월 겨울에 고양이에게 겨울집을 선물하세요 라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저희는 고양이와 구성원들의 공존을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한동양은 총 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홍보팀, 임원단, 디자인팀, 급식팀, 그리고 대외협력팀이랑 마지막으로 총무팀 이렇게 총 6개 팀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 전체 회의가 한 번 있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나중에 저희 학기 끝을 달리면 저희가 좀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전시회를 열어서 거기서 저희 자체 제작 굿즈를 팔거나 아니면 마켓에서 부스를 열어서 음식을 팔아서 저희가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이제 고양이 사료를 사거나 병원 갈 때 교통비 충당하고 있어요. 한동양의 주요 사업은 TNR 사업입니다. TNR은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다시 자리에 방사하는 사업인데요. 현재로서 길고양이와 사람들의 공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양이들이 죽었을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가는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비전 쪽으로 가는 그 횡단보도에 고양이가 죽어 있다고 로드킬이 당했다고 연락을 받아서 뛰어가서 무덤뒀던 게 가장 지금 기억이 나요. 저희는 매주 구성원마다 짝을 지어서 고양이 산책을 합니다.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장소마다 찾아다니며 구성원들과 교제도 하고 고양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로 간 친밀한 시간도 가지고 고양이도 돌보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한동양이 생긴 지 오래된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고 고양이와 사람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듣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작은 단체라서 미숙한 부분들이 많은데 서로 공생할 수 있는 협력적인 관계가 되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